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3.1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웅로직스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6일에 맥스트 진입이 됐습니다. 74,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33%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맥스트 사실 저희가 진입하고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에 달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우선 맥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막판에 막차를 타신 분들은 지금 좀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맥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좀 중장기로 본다면 12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목표가 달성하더라도 주가에 강한 그렇죠. 상승 탄력이 나오면 일단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좀 큰 수익들을 좀 누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서 지금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덱스터라든지 뭐 위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장비주들은 그렇게까지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덱스터가 투자 경고를 받았고 이제 지옥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다가 좀 이제 반락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장에서도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뭐 로블록스라든지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은 저는 이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런 기술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 대비해서 지금 이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이런 쪽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고 일정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물량을 모으시고 운용 기간 자체를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맥스트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목표가 12만 원 보고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지금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참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인가요? 네, 지역도로 듣고 계시겠지만 반도체를 네.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시장이 뭐 NFT랑 게임 쪽에서 이제 순환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방송에서 기회 날 때마다 조금 이제 뭐 6개월 정도 보통 메모리 업황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네. 좀 선행하는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잘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업계에서 좀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업계에서는 좀 평백하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이 또 마이크론이 또 주가가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이 좀 짧은 거 아니야라는 좀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뭐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좀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사실 깊지는 않을 것이다가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쪽으로 가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20조 원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는 일단 사이클 자체가 전공정 후공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대형 섹터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특히나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상한가도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메타버스로 엮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이런 투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특히나 팹리스 쪽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DBI텍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 진입해보자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또 뉴욕시장에서 나스닥이 살짝 눌렸다라는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주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 바닥권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사이맥스라든지 뭐 에로티백큐 같이 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랑 이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팹리스 회사인데 메모리 쪽을 좀 다루는 좀 특수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이 계속적으로 좀 풀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도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메모리 관련된 이제 회사로도 조금은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었는데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 부족들이 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매출 비중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뭐 인증도 받은 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쪽도 자동차 산업들이 좀 좋아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내 완성차 업체로 이런 이제 납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퀄컴으로부터 5G 이동통신 관련된 MCP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격 한번 세어볼까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네, 일단은 7,800원 라인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도 좀 뚫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매물을 좀 잘 소화를 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7,2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박에 또 목표가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7,8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스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게 됐을 때는 사실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일부 정리하시고 흐름 보시다가 이제 반락하기 시작하면 전량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150원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5,800원 라인까지도 좀 설정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가격 라인은 6,1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의 공략가의 종목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제주반도체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7,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